제가 어렸을 때 또 공룡을 좋아해가지고 공룡을 3D로 제작하고 있고요. 멸종한 동물이지만은 고증행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화석을 발견해서 그 토대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저 이름은 김진겸이고요. 현재 뭐 콘텐츠 제작 회사인 비타민 상상력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는 뭐 티라노사우루스, 트리케라톱스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만들었죠. 제가 폴더에 넘버링을 해서 항상 이렇게 만들거든요. 근데 그 폴더 넘버가 259번이었나? 그랬을 거예요, 지금이. 거의 200종이면 거의 좀 웬만한 유명한 애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. 공룡에 꽂힌 특별한 이유가? 딱히 이유는 없는 거예요. 그냥 좋아하는 건데 얘네들은 계속 좀 바뀌는 재미가 있거든요. 연마다 이렇게 고증이 바뀌는 것들도 있고 얘네들도 약간 트렌드 같은 게 있어요. 막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겉모습이 바뀌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만드는 게 있죠. 대표적인 공룡 중에 하나가 어떤 스피노사우루스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육식 공룡이랑 좀 틀린 점이 있다면 요 돛 달린 거. 예, 돛 달린 게 제일 차이가 있죠. 그리고 얼굴도 약간 악어같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물고기를 먹는 애거든요. 근데 걔가 원래 주라이 공원 3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족 보행이었어요.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티라노 같이 있는 이족 보행이라고 했는데 14년도 때 논문이 발표되면서 얘가 다족 보행이었을 거다라고 바뀌었으니까 깃발이 많이 짧아지면서 그때 당시 그 자료를 보고서 제가 바로 3D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. 이 모형도 그렇고 요런 골격도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요런 거를 뒤에 깔아놓고 작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3D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실루엣이거든요. 실루엣이 안 맞으면은 아무리 디테일 파봤자 안 나와요. 구려요. 그렇기 때문에 실루엣을 최대한 잘 잡고 그 다음에 근육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. 그 3D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대부분 한 번에 뽑기는 힘들어요. 잘 안 나와요. 이게 무조건 파팅을 해서 뽑아줘야지 이게 잘 나오거든요. 근데 뭐 공룡 중에도 색이 발견된 애들이 몇몇은 있거든요.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색으로 웬만해서 칠을 하고요. 그거 아니고서는 실존에 있는 동물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칠해요. 얘 같은 경우에는 육식 공룡 중에서 머리가 제일 큰 공룡이에요. 기가노토사우루스라고 해서 덩치도 되게 크고요.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살았던 물고기, 거대 물고기예요. 둥클리우스테우스라고. 고증을 계속 따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화석으로 발견된 거 말고는 얘네 살갗이 발견되는 거는 거의 없단 말이죠. 예, 아예 없기 때문에 결국 고증을 가다 보니 화석으로 가게 되더라고요. 뼈로 가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골격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. 요 위에는 티라노사우루스고요. 요 밑에는 트리케라톱스예요. 그래서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 사냥했을 때 어디서부터 먹었을 거다라는 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미국 자연사 박물관인 이제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19년도에 이제 하겠다고 했어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뼈 같은 사진들 이제 조립하고 있는 거나 이런 그걸 보고서 제가 티라노하고 트리케라톱스 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3D로 만들었었고 그걸 이제 출력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리케라톱스는 목에서부터 머리가 뜯겨져 나와 있거든요. 이게 이거 뭐는 거예요? 이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그때도 꿈이 그게 있어요. 아 나중에 내가 커서 공룡책을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뭐 지금은 공룡책 여러 권 내가지고 그 꿈은 어떻게 보면 이렇죠. 꿈 중에 하나가 공룡 덕심의 시작. 네 그죠. 뭐 공룡을 만들기 전에는 옛날에 주라기 공원 피규어 모으는 걸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주라기 공원 안에서는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다 손에 넣었었죠. 전공은 어떤 거예요? 산업 디자인이요. 디자인과에서도 3D 툴을 배워요. 요걸 가지고 한번 공룡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독학을 했죠. 제가 그때 처음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처음 도서관을 가봤어요. 그 책을 빌리려고. 옛날에는 그냥 뭐 선호하는 공룡보다 좋아하는 공룡하면 티라노사우루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작업하다 보면 느낀 게 좋아하는 공룡은 뭐냐? 자료 많은 애들. 자료 많은 애들. 만들기 좋은. 네, 만들기 좋은. 뭐 사진도 많고 논문 자료도 많고 이런 애들이 좋아요. 뭐 어디 머리뼈 하나만 발견돼 뭐 발톱 하나만 발견 이런 애들 너무 싫어요. 뭐 솔직히 목표라고 하면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즐겁게 일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거랑 그다음에 뭐 이제 저희들의 이런 공룡들이나 공룡 골격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이렇게 멀리 퍼져서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들이 우리가 만든 걸 볼 수 있게끔 뭐 그런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.